それでは早速漢字ファンさんをお呼びしたいと思います。漢字ファンさんどうぞお願いいたします。처음에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나서 잘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한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좀 바쁘게 촬영하고 있어서 이런 저 TV로 영상을 봤었을 때는 그 많은 한류 배우분들은 준비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오시고 여러분들을 많이 그 팬분들을 많이 하는 자리라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드라마 촬영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이라 준비 기간도 없고 해서 과연 제가 지금 타이밍을 맞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좀 그래서 저희 그 관계자분들이랑 많은 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분들 얼굴 무표정에서 좀 되게 무서워요. 마스코미の皆様の表情を拝見しましたらちょっと皆様印象が怖い顔をなさ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찍으시다가 잠깐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撮ってる最中にですね少しカメラを置いて笑顔を見せてくださった後にもう一回撮っていただくことはできますか? できますか? 훨씬 나아요 이제. そっちの方がずっといいです。 자, 웃음을 たくさんの 記者会見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 ご協力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구세하라 금순아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7월 달부터 하나비가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내심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제 와서 들은 얘긴데 또 하나비 다음에 제가 90일 사랑할 시간이라는 그런 멜로드라마를 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이 좀 어떻게 보면 또 금순이 다음으로 되게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는데 그거 역시 10월 달에 또 위성극장에서 방영이 결정됐다고 어제 소식을 들어서 그거는 제가 한국에 갈 때 그게 바로 일단은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을 정도로 되게 기쁜데 일단은 하나비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데 금순이만큼 좀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일 사랑할 시간 같은 경우는 흔히들 배우들이 그 작품을 고르기 전에 시놉시스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그 시놉시스를 봤을 때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기도 전에 극중 현지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현지석이라는 그 소개 위에 그 메인 카피가 대사가 하나 있어요. 나랑 딱 3개월만 살아주라 하고 점점점점 미친놈이란 메인 카피가 있는데 그 카피를 딱 읽었는데 밑에 있는 그 인물 소개도 읽기 전에 뭔가 가슴에서 진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줄거리를 읽다 보면서 줄거리랑 그 자기 소개만 읽었을 뿐인데 제가 막 눈물을 흘린 그 작품이거든요. 하고 나서 일단 그래서 애착이 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 메인 카피만으로도 배우를 흔들게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감흥을 그 드라마 내내 그 가지고 했던 작품이에요. 물론 다른 작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메인 카피만으로도 흔들리게 했던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지금 작품이 끝난 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배우란 직업이 참 아이러니한 게 말씀 방금 90일 사랑에서는 제가 죽어가는 역할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는 또 여자를 꼬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바람둥이가 됐네요. 그리고 제가 멋있다고 생각은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10분 안에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가 멋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가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이놈 잘생겼네. 또 자기 전에 거울 보고 이놈 참 잘생겼네.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작품을 했던 그 여배우들이 정말 그 한국에서는 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되게 미모를 겸비한 분이시라 매 작품마다 좀 스캔들도 좀 나고 싶고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그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 극 중에서 그 작품을 할 때는 왜냐면 상대 배우를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그 멜로 연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배우들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배우들은 왜 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일단 90일 사랑한 시간 내에서의 그 김하늘 씨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 닉네임을 붙이자면 멜로의 여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배우예요. 그래서 90일 사랑한 시간은 점점 90일밖에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이제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김하늘 씨와의 관계인데 특히 김하늘 씨와의 그 작품에서의 좀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 흔히들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 대본을 연습을 해와서 미리 현장에서 신이 슛이 들어가기 전에 좀 대본 리허설들을 좀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슛이 돌아가게 되는데 김하늘 씨랑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촬영하는 동안 거의 사전 리허설을 안 하고 미리 자기가 준비했던 감정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슛 들어가면은 바로 연기를 했던 배우예요. 그래서 그만큼 멜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환상의 호흡을 맞췄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작품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제가 끊기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준 아주 그 작품에서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카메라들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이따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올 때 후라시 그 카메라 좀 많이 좀 터뜨려 달라고. 후라시를 많이 타이테 주세요. 이거 왠지 좀 멋있어 보이게. 가까이도 보이잖아요. 뒤에서 분명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와갔는데 막 후라시도 안 터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빠르게 차타타닥 터지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저 사진 시간 또 저 할 테니까 나중에 찍으시고 그 화질 생각하지 마시고 좀 후라시만 일단 좀 많이 좀 터뜨려 달라고 좀.